예, 안녕하세요. 연문서 원장입니다. 예,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가이드의 개요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드릴 사용법, 워크플로우 등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케이스를 쭉 보면서 케이스 리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들은 제가 여러 회사의 다양한 가이드를 쓰면서 만드는 케이스라서, 여러 픽스처와 여러 가이드를 이용한 거라서 참 재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케이스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우리 아까 그 선배님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흔히들 크라운 하고 난 다음에 전치부 같은 데는 뇌캐리어스로 프랙처가 많이 이루어지죠.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볼 텐데, 이때 우리가 제일 고민을 하는 게 뭘까요? 제일 고민을 하는 건 플랩을 열까 말까. 그 다음에 플랩을 열었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다음에 이 연조직의 손상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과연 플랩을 안 연다고 하면 또 고민되는 게 뭘까요? 드릴링이 잘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탑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문제가 되는 큰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한 개짜리여도 문제가 되는, 이 고민이 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템포라리를 와이어를 이용해서 와이어 템포라리를 덴처 형식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버트먼트를 얹어서 고정식 보철물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랬을 경우 템포라리가 이쁘게 과연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쉽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웹스업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 디자인이 완성이 되게 되면 픽스처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컨셉들은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술자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61mm 정도 깊이 심겠다, 버칼본 탑에서부터. 그 다음에 픽스처의 각도를 크라운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본에 맞춰서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보칼본을 얼마만큼 남기고 링구알본을 얼마만큼 남길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는 건데, 약한 1.5mm 정도의 픽스처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너브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너브와 가까워지게 되면 경고가 되면서 빨간불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서지컬 가이드가 있고, 또 그걸 토대로 CAD 프로그램으로 이걸 뽑아 올리게 되면 템포라리 크라운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버트먼트를 어떤 걸쓸 것인지 고민이 되게 되는데,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쓸 수도 있지만, 기성의 이게 스탁 어버트먼트를 어떤 걸 끼우면 적절한지를 라이브러리 상에서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스탁 어버트먼트는 기존에 있는 걸 쓰게 되고요. 템포라리는 만들어 온걸 쓰게 되면은 이걸 같이 넣고 스캔을 뜬게 아니어도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디지털의 어떤 묘미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템포라리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거는 템포라리를 캐드캠을 이용해서, 블럭을 이용해서 깎은 거고요. 기존의 기성의 스탁 어버트먼트를 디지털화를 해서 이렇게 지그 역할 겸 템포라리 크라운 겸 해서 같이 끼워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이드는 출력이 되게 되고, 그래서 발치를 잘해야 되겠죠. 발치하고 이렇게 발치를 잘하고요. 시간 관계상 동영상.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임플란트 회사에나 이렇게 라쳇의 커넥터 부분의 슬리브와 슬롯하고 여기 있는 부분의 슬롯이 일치가 되게 되면 밑에 있는 헥사가 당초 디자인됐던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헥사를 맞추기 위한, 라쳇을 이용해서 헥사를 맞추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임플란트 회사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있으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처럼 만들어가지고, 마치 템포라리를 지그처럼 이용해서 이렇게 수처 없이 플랩레스로 스스로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당일날 이런 세팅이 가능하게 되고 플랩을 열거나 닫지 않는 이런 플랩리스 수술이 아주 최소 침습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세팅하고 난 모습이고요. 환자도 아주 만족도가 클 거고요. 수술은 잘 됐죠. 원하던 계획대로 정해진 위치대로 잘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업한 사진이고요. 약 1년 반 후인데 아주 문제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케이스를 쭉 더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만나는 이렇게 하악 6번 같은 경우 발치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어려운 점은 드릴링을 셉툼에 할 때 자꾸 미끄러지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그래프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플랩을 덮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 부분은 과연 이 픽스처의 탑이나 드릴의 탑을 어디를 보고 랜드마크를 삼아서 탑의 위치를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오게 되면 발치를 하고요. 여기 셉툼이 존재하는데 과거에 여기에 드릴링을 하려면 트레피네이션 드릴을 정방향, 역방향으로 했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돌리다가 뭐 이런 부분으로 하고, 또 이게 하다 보면 픽스처가 잠깐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나서 결과물이 한쪽으로 꼭 약간씩 치우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거의 현저히 줄어들고 아주 편하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요. 드릴링은 미끄러짐 없이 되고, 보시면 픽스처가 원했던 위치에, 원했던 탑에 디자인 프로그램상과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그래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본그래프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봉합을 어떻게 땡겨 덮을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피크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해서 피크로 커스터마이즈 힐링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껴주게 됩니다. 이것도 디지털로 이용해서 캐드캠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껴주게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PRF를 이용해서 마치 우리 고무 패킹처럼, 수도꼭지의 고무 패킹처럼 이렇게 판초 테크닉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쪼에만 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약 한 3개월 후에 보철시 내원했을 때 사진인데, 연조직 힐링이 아주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피크라는 소재의 이러한 커스터마이즈 힐링 어버트먼트는 보통 기공실에서 쓰는 버나 치과에서 있는 다이아몬드 버로도 쉽게 교합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레진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교합이 기밀하다 싶으면 쉽게 쳐낼 수가 있어서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뜨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힐링을 제거해 본 모양인데, 굉장히 아주 예쁘게 힐링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스캔 바디를 장착을 하고 스캔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레스트를 발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 플래닝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좌측에 스캔 이미지, 오른쪽에 CT 이미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가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가이드가 장착했을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피크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이 위에 상부를 커버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술자의 어떤 컨셉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작게 이렇게 로딩이 안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일반적이고, 또 하나가 옆에 컨택이 되게 돼서, 모빌리티가 있는 치아와 컨택이 되게 되면 임플란트를 잡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컨택을 띄워주거나 좁혀줄 수도 있고,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좁게 할 것인가 넓게 할 것인가도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를 출력을 하게 되고 수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발치를 저렇게 하게 되고요. 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큐레서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셉툼에 드릴링 하는 과정은 가이드를 끼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링을 셉툼이 아랑곳하지 않고 원하던 방향 딱 고정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밖에 드릴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짐 없이 아주 편안하게 드릴링을 할 수가 있고요. 가이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수가 안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원래 핸드피스에서 나온 주수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어시스트가 주수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픽스처를 삽입을 하게 되겠고요. 픽스처를 삽입을 한 다음에는 본그래프트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런 혈액에서 나오는 CGF, AFG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믹스를 해서 쓰는 이러한 스티키 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했을 때 본그래프트 매터리얼이 이러한 혈액 유도에서 만들어진 천연 글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또 결과도 좋은 이러한 아주 또 물성도 젤리처럼 아주 잘 딸려 올라오는 이러한 물성 좋은 본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이 얻어지면은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꼭지에 고무 패킹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RF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피크 커스터마이즈 힐링어 워터먼트에 저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닥터 진킴은 저 테크닉을 판초 테크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초이 입듯이 그렇게 입는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티키한 본을 발치와에다가 아주 꾹꾹 잘 다져 놓을 수가 있고요. 저렇게 되기 때문에 본 파티클이 다 한 덩어리로 뭉쳐 움직여서 수술부가 굉장히 막 파티클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깨끗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요. 파티클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의 이니셜 픽세빌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링은 저렇게 피크 소재의 커스터마이즈 힐링 워터먼트를 조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봉합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필요 없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는 집에 가게 되고 비교적 하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부분도 훌륭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저렇게 하게 되고요. 스캔을 하게 되면은 스캔바디에서 나온 영상과 라이브러리를 대합을 시켜주게 되면 픽스처의 정확한 위치가 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요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풀로 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힐링 어버트먼트에 있었던 디자인과 유사하게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디자인이 되게 되고요. 그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같이 공급을 받게 되고 그거를 델리버리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은 케이스였지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본 거고, 이렇게 크라운까지, 크라운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홀은 가이드를 쓰게 되면 가운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판초 테크닉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고, 과연 싱글 크라운에만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런 브릿지를 제거를 하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 이런 경우에는 여기부터 하나를 심고 거기다가 버티컬 앵커를 고정한 다음에 양쪽을 심으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와 두 개의 피크 소재의 커스터마이즈 힐링 어버트먼트를 공급을 받게 되고 여기부터 먼저 심게 되겠죠. 그리고 양쪽에 임플란트를 뭐 아주 발치화긴 하지만 쉽게 적응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본그래프트 해주고 커스터마이즈 힐링, 본그래프트 해주고 커스터마이즈 힐링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 되게 이제 교합이 좀 아래쪽에 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합 조정을 뭐 체어사이드에서 좀 하셔도 되고요. 두 달 후에 체크업 하러 오셨을 때 사진인데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연조직이 힐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고, 예. 응용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22번과 25번이 문제가 있어서 내원한 환자인데 22번이 발치 즉시 식립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상에서 들쑥할 수 있는 경로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2.13mm 정도 깊게 식립을 할 거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그래프트 처리를 할 거고요. 경로를 바깥쪽으로 조금 보내거나 빼면은 디누데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이드 장착을 하고 당일날 링크 어버트먼트하고
PMMA 블록을 이용한 템포라리 크라운을 제작을 하게 되겠고, 패스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지그루만 쓰게 될 거고, 따로 별도의 크라운은 또 하나를 프린팅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식립을 했고요. 크라운 장착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고민이 별로 없고 깨끗한 경우가 되겠죠. 엑스레이는 찍어보면은 당초 계획한 그 경로 딱 하나 있는 부분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저희들이 상악동을 정복을 할 것인가 비껴 심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비껴 심는 걸로 하게 되면 최소 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발치하기 때문에 곧 본이 찰 거고요. 상악동에 뼈가 많은 부분에만 심고, 여기에다가 커스터마이저 오토먼트를 통해서 보철물을 만들겠다는 계획대로 그대로 식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보실 케이스는 전악 수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시스트도 존재를 하게 되고, 전치부에 내 캐리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걸 둔다고 해서 임플란트 식립 개수도 바뀌지 않고 나중에 발치가 따로 되게 되면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서 전악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런 경우 이 케이스를 준비를 해드리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가이드의 어떤 초기 고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을 위해서 여기 있는 전치부들은 남겨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요. 발치하고 초기 고정을 얻고, 이런 부분에 드릴링하기가 되게 어렵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이드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히 해결이 되고요. 제일 확실한 부분에다 먼저 3개를 심어서 앵커 고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식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마무리가 되고요. 나중에 보철할 때 이거는 발치하고 브릿지를 이렇게 전치부 하나, 부치부 하나, 부치부 하나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너브가 먼저 표시가 되게 되고, 상당히 너브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짧은 픽스처를 심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여서 이런 경우는 가이드 없이 수술을 하려면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가이드는 이러한 너브를 보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닝하는 과정에서 특히 풀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큐레스를 통해서요, 이제 시스트를 제거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장착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케이스의 어떤 비디오는 다음에 시간 여건이 있을 때 풀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 케이스는 이 전치부 상악 전치부 4개의 치아가 모빌리티가 굉장히 심하고 염증이 있어서 내원한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염증이 굉장히 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치를 하게 되고, 과거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일날 템포라리를 넣기가 매우 힘든데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템포라리와 커스터마이저 오토먼트가 같이 공급이 되게 되고, 이렇게 가이드하고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가이드를 이용한 케이스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내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템포라리로만 써도 한참 동안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팔로우업 됐을 때 케이스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하고 드릴링이 이런 때 전치부는 사면에 드릴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이드의 어댑을 항상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사면에 드릴링 하기에는 가이드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치 즉시를 할 때는 한꺼번에 꽉 누르는 게 아니라 됐다 뗐다 하면서 사면에다 드릴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해도 드릴에 누르는 힘이 너무 세게 되면은 가이드가 틀어지는 변형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마치 지그처럼 해서 껴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저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환자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리치도 얇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4mm 정도밖에는 위에 수직적인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브가 한 5mm 정도 밑에 있는데 뾰족한 본을 쳐내게 되면 4mm 정도인데 도저히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분은 신장이 되게 좋지 않아서 항생제를 세게 드시거나 큰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블록본 그래프트 같은 수직적 골증강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하는데 이 두 개는 도저히 디자인이 나오지 않아서 너브를 비껴가는
빗겨신기를 기획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이프티 존에 다 들어가는데 너브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빨간불이 뜬 거고요. 이렇게 디자인상에서 너브를 빗겨가는 그러한 부분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가장 짧은 픽스처를 심기로 했고요. 지금 가이드를 어댑해본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니셜 픽스를 하는 앵커는 너브가 없는 전치부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고 그리고 CT로 한번 확인을 해서 경로가 내가 계획했던 거와 맞으면 너브를 비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보셨을 때는 너브의 상연과 하연을 모두 침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적절하게 비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너브는 여기 있고 픽스처는 여기 있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잘 비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틀니 한번 안껴보는 게 소원이셨던 할머니이셨는데 소원대로 마지막 남은 부분에 틀니 안끼고 드시고 싶은 걸 드실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졌죠. 다음 케이스는 굉장히 큰 케이스인데 이분은 굉장히 모빌리티가 심해서 이 안 좋은 치아를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사신 분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폐리어가 나쁘신 분이죠. 이분은 겁도 되게 많아서 수면을 요구하셨고 하루에 모든 치아를 발치하고 템포라리와 덴처가 아닌 템포라리와 임플란트 식립을 같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페리오 프로블럼을 가지고 내원한 환자인데 이걸 당일날 발치 즉시로 식립을 하고 템포라리와 커스텀까지 얹을 계획을 가지고 식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이 가이드에 모빌리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 모빌리티를 줄이기 위해서 듀얼 가이드라는 테크닉을 씁니다. 듀얼 가이드는 일정 치아를 발치를 안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임플란트 분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치아를 모두 발치한 다음에 그 일단 넣어놓은 임플란트 군에서 고정을 얻어서 나머지 발치와 같은 데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악은 구치부에는 도저히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구치부까지만 심어서 그걸 이용해서 템포라리와 로딩을 하기로 하고 디자인에 들어갔습니다. 하악의 첫 번째 가이드가 들어간 모습이고 첫 번째 가이드의 임플란트는 비교적 쉽습니다. 심는 게. 그래서 두 번째는 나머지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식립이 어려운 그런 임플란트들을 마저 식립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상악은 또 나머지 치아들도 다 발치를 할 수 있지만 두 개 정도를 남겨놓고 거기서 고정을 얻어서 네 개를 식립을 한 케이스입니다. 당일날 모든 치아가 발치가 이루어졌고 커스터마이즈 오버트먼트가 구치부를 제외한 상악 구치부를 제외한 부분에 모두 장착이 되었고 이분은 수면하기 때문에 브리딩이 조금씩 되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일날 이렇게 델리버리를 해서 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을 하고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은 실제로 이 환자는 오랫동안 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밖에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인지 약 두 달간 어렵게 전화를 해서 강제로 내원을 시켜보니 담배도 역시 여전히 피우고 있었고 다만 임플란트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서 나머지 상악동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상악동을 정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상악동의 정확한 위치와 포지셔닝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이 드릴링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드릴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가이드를 쓰게 되면 상악동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미 장착했던 템포라리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가이드가 장착이 되게 되겠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위해서 저렇게 식립을 하고 당일날 힐링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드릴링을 물론 이러한 아이스코프라고 하는 덴탈 시암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가이드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상악동 수술이 가능한데 저는 강의를 위해서 이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수압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을 보여주는 건데, 조형제를 물과 좀 섞어서 저렇게 넣게 되면 벌루닝이 되는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쉽게 과연 잘 멤브레인이 안 터지고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파이널 드릴링이 들어가고 있고요. 요즘에는 PRF 정도만 넣는 노븐 테크닉도 많이 쓰기 때문에 골 이식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PRF만 넣는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최종적인 드릴링이 이루어지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좌측 10번대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20번대가 되겠습니다. 20번대 같은 경우는 셉툼이 한번 존재를 해서 이런 올리는 부분을 두 개를 따로 나눠서 두 방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사진입니다. 아까 그렇게 힘들었던 케이스를 수처 한번 안 하고 인시전 한번 안 하고 모든 거를 최소 침습을 이용해서 이루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 한 두 달 후쯤에 내원을 했는데 이미 이식한 부분이 상당히 고라가 되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는데, 초보 원장님, 아직 임플란트를 한 해도 안 해보신, 저하고 같이 일해보신 원장님께서 자기 지인을 모시고 왔는데 저한테 처음에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디자인을 했고 여기 있는 치아 RPD로 DJT를 쓰고 있던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발치를 하고, 제가 이 두 개 정도를 심어주고요. 나머지는 처음 해보시는 원장님께서 여기 있는 나머지 홀드를 마무리를 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마무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처음 해보신 분이 풀마우스를 하는데 약 한 40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패스도 어느 가장 많이 해봤다는 분들보다도 훨씬 잘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이드를 쓰시게 되면 많이 해보신 분이나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도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악동에 있어서 이렇게 7번 같은 경우는 접근이 너무 어려운데, 윈도우를 열기도 어렵고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몇 미리 드릴링에서 이 부분이 관통이 될지 정확히 알고 가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효과적으로 상악동 거상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경로가 하나밖에 없는 아주 좁은 치아 사이에도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들, 당일날 보철을 해야 되고 풀마우스인 이런 케이스들 바로 발치를 하게 되고, 당일날 커스터마이저 오토먼트와 크라운드를 이용하게 돼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도 쉬워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바로 당일날 템포라이를 끼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게 되겠죠. 이 케이스도 보시면은 양쪽 상악동을 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빗결심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이쪽 부분은 별 수 없이 상악동 정보를 이루어져서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죠. 이분은 덴처를 쓰고 있는데 디제치가 디자인이 잘못돼서 사실 여기가 찢어지면서 발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비교적 이쪽 부분은 빗결심기나 본 있는 부분에 바이코티칼로 식립을 하는 게 쉬운데, 이쪽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는 골이식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발치를 같이 계획하고 당일날 보시다시피 이렇게 PRF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해서 당일날 8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 원했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저 오토먼트를 얹고 그 다음에 크라운까지 해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원했던 계획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철도 쉽고 편하게 마무리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악동 같은데 큰 문제가 없게 되면은 제가 계획한 모든 다른 병원에 델리버리가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누가 해도 똑같은, 이건 제 케이스가 아니라
처음으로 가이드를 써보시는 원장님 케이스인데 굉장히 좋은 패스에 이미디어트 로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가이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케이스들이 좀 더 응용력이 많아지고 좋아지면서 이렇게 당일 로딩에 봉그래프트와 템포라리 어부트먼트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결과물을 낳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이드는 보시다시피 모든 거가 100점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일, 내가 힘들 때 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날 힘들 때 슬플 때나 이렇게 기복이 있던 이런 시술들이 거의 기복이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가이드이고 또 초보자가 할수 있는 큰 시술을 거의 많이 표시가 안 나게끔 만들어주는 정도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훌륭한 시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숙련자나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서 이런 가이드는요, 여태까지 나왔던 텍스트북에 있었던 아날로그 가이드를 좀더 쉽고 편하게 만드는 디지털로서 만드는 어떤 환자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보철물이나 디지털 어부트먼트나 스타 어부트먼트의 디지털된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함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비용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보통 세네 번 정도 이내로 줄여낼 수 있는 게 가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환자의 내원 횟수를 줄인다는 게 경쟁력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약속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아마 바이오템 가이드에서는 약속을 해드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앞으로 발전시켜 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까지 지금 가이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쭉쭉 살펴보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보여지는 이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